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떠오른 재팔 먹방지의 슈기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시기 전에 추천이랑 추천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은 전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먹방 닭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뭐야 먹방 메뉴 같은 거좀 이렇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닭발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닭발이랑 계란말이랑 그리고 이렇게 주먹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12시 지나서 시작했으니까 추천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12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늦었죠. 늦잠 자서 12시에 일어났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화장도 안 하고 머리만 감고 바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알람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사무실 집이다 보니까. 우리 꼬초우랑이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스냅백 나이키 샀어요. 목이 많이 쉬었어요, 제가. 원래 피팅 모델 하다가 그만뒀어요. 저번 주에 쇼핑몰 피팅 모델 하다가. 이렇게 비비고. 닭발이 또 오랜만인 것 같다. 이거 약간 닭발. 저 아까 전에 점심밥으로 아 중계방 안 올려. 저 아까 전에 점심밥으로 구워 먹었어요. 통돼지 두루치기. 통돼지 두루치기 먹었다. 아, 중계방 올렸어요. 중계방. 이거 무도 오네. 무도. 치킨 무. 렐리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콘샐러드도 왔어요. 콘샐러드. 맛있다. 계란말이도 맛있죠. 잠깐만요. 가격은 21,000원이에요. 모자 너무 뷰대칭인가? 됐나? 와. 와, 계란말이 이게 케첩이랑 머스타드 소스랑 그 데리야끼 소스 있는 것 같아요. 세 개. 보여줄까? 응? 보여줄까? 얄짤없지? 진짜 얄짤없어요. 최고 최고. 아니다. 우리 빈티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닭발이 이거 어디 거지? 이거 닭발이랑 오돌뼈 전문집인데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모자 조던이에요. 내 모자를 처음 쓰고 나서 그런가? 아, 매워.
네, 힙합 좋아합니다. 힙합을 좋아해서 옷을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 예지님 한글 선물로 가까이 와서 오세요. 오늘 늦게 일어나서 모자 쓴 거예요. 최애님 한글 선물 팽글러 가게 감사합니다. 12시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피곤해서. 어제 이제 낮방송 끝나고 밥 먹고 집 가서 씻고. 그 우리 고양이들 밥 주고. 또 고양이 피부병 하나 걸려가지고 약 발라주고 그러다가 4시 넘어 잤거든요. 4시 넘어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1000명 넘게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추천 한 개씩 부탁드려요. 우리 서든언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근데 무뼈 닭발이에요. 원래 제가 뼈 있는 닭발도 먹긴 하는데 먹방할 때는 뼈 있는 닭발은 불편해가지고 그냥 무뼈 닭발로 먹어요.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다. 뼈 있는 닭발 지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세상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냥 먹을 거다 먹고 죽는 거지 나중에 나이 먹고. 아, 이거 얼룩, 어머, 얼룩 졌네. 아, 맵다. 뼈 없는 닭발 중국인들이 이빨로 닭발뼈 발라낸 거라며 네이버에 치면 나옴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인들이 이빨로 뼈 바른 거를 파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오돌뼈는 중국인들이 십자가 뱉은 거겠다. 재호님 안녕하세요. 뱉은 거 맞아요? 그래. 매워. 맛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비위도 안 상해요. 그래, 먹는데 개도 안 걸린다더라. 아주 맛있더라. 근데 무뼈예요, 무뼈. 이거 2, 3인분 돼요. 2, 3인분. 위에 입은 옷은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쇼핑몰에서. 우리 일산인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나 오늘 언니 쉐딩 가자는데 쉐딩을 안 했다. 어쩐지 코가 안 높아 보이더라. 쉐딩 안 했네. 우리 까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애기 몇 짤? 23짤. 슈기님 BHC 뿌링클이 맛있어요. 네네 스노잉이부터 맛있어요. 뿌링클이 맛있죠. 스노잉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질렸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게다가 뿌링클은 찍어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뿌링클 진짜 개 존맛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제 수목빵 재밌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원래 주량이 한 병이거든요. 근데 한병 먹고서 또 맥주를 한병또 먹어가지고 어제 좀 취해서 쉬다가 그 뭐야 방송하고 40분 정도 쉬다가 리방했어요. 아, 매워. 계란말이가 그냥 개통통해. 아, 눈썹 짝짝이라고 그러는데 저 이거 좌우가 비대칭이야. 좌우가 안 맞아요. 아, 매워. 달콤이 안녕. 눈썹 갖다 뭐라 하지 마. 원래 눈썹 그거 짝짝이란 말이야. 원래 이 좌우가 눈썹 잘못 그릴 수도 있지. 너네 자대고 그리니? 오늘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켰다고. 화장하는데 5분 안에 화장했다고. 5분 동안에 엄청 빨리 화장했다고. 눈썹 괴양크만 그치? 신경 쓰여. 무슨 자기들은 뭐야 자대고 그리나. 감기 걸렸대요. 우리 뿌야오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양이 은근히 딱 봤을 때는 양 그냥 적당하네 이랬는데 양이 은근히 많네요. 2, 3인분이라서 그런지. 언니 방향으로 눈썹 모양이 둥금 이러는데 잘못 그렸다고 그만해라 아줌마야. 눈썹 잘못 그렸다고. 오늘 늦잠 자가지고 눈썹 뭘로 그리는지 왜 물어봐. 눈썹 왜 뭘로 그리는지 왜 물어봐. 짝짝이라서 놀리니? 우리 이하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눈썹 무신 아니야. 응 어그로들 이거나 먹어라. 마더파커. 뭔 스윙스. 아마 눈썹 하나로 올해도 얘기하네.
흡연 안 해요. 에? 우리 제이원님 500점, 아이고. 500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2부 때 보답해드릴게요. 엊그제 하루 만에 열려다신 우리 제이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넌또왜 그러니? 감사합니다. 2부 때 보답해드릴게요. 500점 감사합니다. 먹방 끝나고 바로 2부 하니까 기다리세요. 알았죠? 라오랑 운전님 팬클럽까지 어서 오세요. 모자 이거 나이키에서 샀어요. 조던. 현중님 팬클럽까지 어서 오세요. 아니야. 계란찜이 뜨거우니까 닭발이 더 매워. 가격은 안 알려줄 거야. 나만 쓸 거거든. 우리 행운님 팬클럽까지 어서 오시고요. 우리 말스타고님 황제선물 팬클럽까지 어서 오세요. 우리 동동들 초콜릿 감사합니다. 버퍼 있어요? 아, 매워 죽겠다. 우리 동동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달라진 게 아니고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모자 하나 한번 쓴 거예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모자 한번 썼어요. 눈썹 갖다 뭐라 하지 마세요. 눈썹 얘기 그만하세요. 우리 개순이님 역회 선물 뱅글러까지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초콜릿 팬클럽까지 어서 오세요. 내가 이게 제대로 안 껴져 있었구나. 스냅백 뒤로 쓰니까 포켓몬스터 지우 같아가지고 수영모자 같아가지고. 마이크 끄고 트름이 떠요. 들어와 그러는데 집 안에 있는 거울 보지 말라니까. 꼭 저렇게 거울 봐가지고. 여러분들 1000명 넘게 계시는데 추천이 안 올라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안 누르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틈에 발 찌고 이마 가운데 동자스님 마냥 저만한 나고 5kg 찌고 뭐야 세워지고 나가는데 물벼락 맞고 종이 넘기다가 A4용지에 손배 있고 그럴걸. 우리 빤따건이 한개 선물 두개 선물 세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발막하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즈니 초콜릿 한인상에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아, 또 맵네. 대수님 100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도 시청자의 권리인데 왜 이렇게 저주의 강요를 하나요? 그럼 님은 안 하셔도 돼요. 님은 하지 마셔요. 어조비 아니고 얼큰이. 눈썹 웃겨요? 우리 더스티나님 초콜릿 감사하고 우리 도미솔도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루루님 어서오세요. 매워. 파코님 앵글로까지 어서오세요. 신정문님 서포터까지 어서오세요. 이거 닭발 전문점. 이거 뒤에 벽지 무늬가 그 뭐야 뭐손 모양이냐고 이러시는데 손 모양이 아니라 꽃이에요. 꽃. 꽃 조그마한 것들. 오케이.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공부 포기할까요? 그러는데 성인이 되고 한번 취업 이런 걸 한번 해봐야 공부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알겠구나. 응. 이거 주먹밥은 시킨 거고요. 원래 계란찜이 서비스로 오는데 닭발을 시키면은 제가 계란말이를 시켰기 때문에 주먹밥을 서비스로 바꿔준 거예요. 계란찜은 원래 서비스인데 계란말이를 따로 시켰기 때문에 주먹밥으로 서비스를 바꾼 거예요. 안 물어봤다, 이 여자야. 박천지만 먹었니? 팽글러까지 와서 오세요. 23살입니다. 방송한 지 이제 180일 됐죠. 이제 180일. 어제가 179일이었고, 12시 지났으니까 180일 됐어요. 우리 판타지맨님 10개 선물로 생각할까 해봐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됐거든. 님 초콜릿 옆에서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 섀도우 안 했어요, 오늘. 섀도우 안 했습니다. 섀도우를 해야 턱도 좀 갸름해 보이고 코도 높아 보이는데 오늘은 그냥 도화지네. 도화지에다가 눈썹 짝짝이로 그랬네. 네, 저 편식 잘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편식. 하는 게 없어요. 오늘 광장백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매워. 네, 저 새벽에 운동해요. 우리 모이님 한개 선물로 뱅글로 가입 어서오세요.
우리 짝짝짝 군인 초콜릿 고맙습니다. 먹방하고 2부 있어요, 2부. 원래 항상 1부 때 먹방하고 2부 때 여캠. 여캠 말고 전화장기 자랑 이런 거할 때도 있고. 닭발을 두개 넣었더니 꼬들꼬들해 죽겠죠? 계란말이 개맛있어요. 양 진짜 많다. 생각보다. 피부 관리는 따로 안 하고 성인 돼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실 할 때는 화장을 안 하고 성인 되고 나서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년 됐을 때 그때 비비를 처음 접했어요. 전에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댕기다가 아 매워 죽겠어요. 우리 신장군이 시대 관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형 안 했어요. 얼굴에 조금도 손안 댔어요. 손 대면은 여러분들이랑 상의하고 될 거예요. 내가 코 수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상의하고서 성형할 거예요. 꿀대머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쇼핑몰 피팅 모델이었죠. 근데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자기 얼굴 시청자랑 상의를 함?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안할것 같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할것 같아. 꿀대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매워. 우리 꿀대부님 초콜릿 감사해요. 성형하지 마요. 나중에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난 코를 좀 하고 싶어. 코좀 높게. 완전 가식적으로 높게. 많이 감췄다. 저 래퍼 아닌데요? 차 없어요. 운동 맨날 하루 또 빠짐없이 맨날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요. 많으면 4시간씩. 정통님 안녕하세요. 포동포동 슈기요미 하이. 포동포동. 포동포동. 까르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매워. 매워. 나 배에 삼겹살 있어요. 튜브. 왜?
호르닌 초콜릿 꽤 감사합니다. 이걸로 먹어야겠다. 밥도 얼마 안 남았고. 오늘 점심밥으로 그거 먹었어요. 그 통돼지 두루치기 4인분. 그거랑 언니는 밥두 공기 드시고 저는 한 공기 먹고. 슈기향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혼자서 말고 언니랑 같이 4인분 먹었다고. 먹방인 좋은 언니 팬클럽 가입어서 오세요. 우리 개순이 초콜릿 감사합니다. 언니가 언제 반 공기를 먹어? 두 그릇 다 먹었구만. 응? 밥 하나 먹고 나서 공깃밥 하나 추가한 다음에 시작해 볼까나 이러는 슈즈를 자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나 하면서 콜라 하나 주세요 하고서 그냥 개 수저 넣지만. 언니도 저랑 먹성이 비슷해요. 먹성이 되게 비슷해. 어디서 시킨 거냐고요? 이거 닭발 전문점집인데 이름은 모르겠죠. 아무리 운동한다지만 보통 여자들이 저리 먹고 살이 안 찌기 살이 나도 살이 찌기 마련인데 어찌 슈기향은 안만 봐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음. 저는 보통 여자 같이 운동을 안 하고 죽기 직전까지 운동해요. 원래 워낙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흑산이랑 돌산 같은 데막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자전거로 막 왕복 6시간 되는 자전거 길 이런 거막 산에 있는 자전거 길 이런 것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키도 엄청 조그만한데 어른용 자전거 타고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아빠랑. 신정근 니스틱 강의 선물 감사합니다. 옷 이쁜 거 같아요. 저 주세요 이랬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벗고 줄까요? 벗고 줄까요? 그렇게 운동해서 볼륨감도 남들보다 다르고 내가 그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륨감도 조금 다르고 내가 항상 옷을 약간 좀 이런 맨투맨 같은 거 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알아는 둬. 너무 막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막 이러길래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여기. 닭발에 식어버렸어. 맛이 없는데 그러면 달라붙어 버렸어. 아이, 에이, 에라이. 빨리 먹을 걸. 좀 속도 붙여서 먹을 걸. 우리 봉천 귀신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맛있네. 이거 쪼막한 게 트름이 아니고 수증기예요, 수증기.
나 맵네. 팔뚝살은 어떻게 빼요? 그러는데 저그 최근에 인바디 체크했을 때다 정상 수준이 나왔는데 팔뚝에 살이 조금 있대. 팔뚝에 살이 좀 있대. 응. 나한테 물어보지 마. 팔뚝살은. 위쪽에만 안 찌고 밑에는 완전 100kg급.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나 일어나서 춤춘 적도 있어요. 휴리스님 환경 선물을 펭글라카에 감사합니다. 군영님 안녕하세요. 맛있는. 닭발이 굳어버렸어. 닭발이 굳어버렸어. 저 서울 살아요. 원래 가슴이 볼륨 있는 여자들은 팔뚝에도 다른 데 비해 살집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콧물 나왔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방송 끝날 때 여기만 비비 막 지워져 있는 거 아니야? 여기만 막 노란 거 아니야? 콧물 닦아갖고. 이름이 왜 슈기임? 슈퍼 귀염둥이. 슈퍼 귀염둥이라는 뜻으로. 공감하는 척 오지고 말하는데. 예리한 척 오지고. 여러분도 먼저 추천할 맛은 눌러주시고, 처음 들어오시면 즐겁게 맛이면 눌러주세요. 언니, 왜 이렇게 피부 좋아요? 피부. 그러면. 피부 관리 딱히 안 해요. 좀 화장을 좀 늦게 시작했을 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옷이 수경보다 더큰옷 아니에요? 응, 큰 거. 스냅백 블루스 니가 아직은 세상 날 때려도 yes keep it up. 요 솔직히 말할게. 아 지금까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여러 가지 사건 이후로 이제 난 잡았어. 내년은 내 거야. 2014 문수인 is just music brand new. 나 닭발 매워요. 여러분, 내가 먹고 있어서 말을 안 했네.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우리 컴퓨터 장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슈기 양도 나처럼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돗자리 까셔야겠다. 점쟁이죠. 이거 옷 인터넷에서 샀어요. 운동은요 먹방 끝나고 여캠 이제 2부. 원래 한번 방송할 때 5시간 많으면 6시간씩 하거든요. 방송 아예 끝나고 새벽에. 이게 있잖아 닭발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 먹으려고.
죽게 됐어요. 닭발전 드실 분? 닭발전 드실 분? 아, 짱나. 네, 녹화 종료할게요.